수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참 좋겠다. 황살이 아 백호살하고 같은 거구나. 수견과 겁재 중에서 겁재가 더 적극적이야. 좀 변화변동을 취해야겠다. 그래서 집을 나갔다. 재물 운세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육효 가지고 옛날에 뭐 복희씨부터 쫙 나오는 거 기도. 수에 관련된 일을 찾는 데서도 우리가 자연의 수로서 물의 의미를 가져보자가 보니까 아홉 번 딱 되면은 아 중궁에 백호 겁재가 있는 사람은요 앉아요 이기려고 해요. 겁재가 뭐 벌리기만 하고 하려고만 하고 사업을 장사를 했으면 다 재미로 못 봤을 거야. 나는 삼지창 모양을 하는 손금이에요. 삼지창 그러면 운명선 선생님 말대로 500만 원밖에 못 받으세요. 500만 못 받으세요. 수의 특성도 물상 자연에서 드러나는 것만 잡지 말고 여기 수가 가지고 있는 변행된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수로 보자. 어쨌든 권력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다. 하늘은 공평하다. 네한테 힘을 엄청 줬을 때는 그만큼 큰 고난 겁니다. 남자한테는 정제가 정초보, 현재가 뭐 애인이나 적잖아.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내 거고. 남편으로도 설명했죠. 남편 애기 같다. 그러면 이 57세 여자분은 집을 나가도 지금 자식 걱정을 엄청 하고 있어요. 집을 움직이지 않는 그 무게감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가늘면 안 돼요. 자, 목판을 상하게 하는 거야. 귀신을 잡아먹는 거야. 관은 관계잖아. 귀신을 마음대로 자기가 다루는 거야. 관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Thank you.